자, 명제 됐죠, 명제. 자, 명제가요, 우리 보통 읽을 때, 피면 큐이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뭐이면 뭐이다. 이런 식으로 읽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4의 배수는 2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읽는데, 내용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꼬여서 나오면 귀찮은 문제가 많다는 거니까, 요거 보세요. 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P면 Q이다 돼 있으면 여기서 뭐 이면이라 했을 때요 P 값을 보고 우리는 가정이라 불러요. Q 뭐이다 할때 요놈을 보고 우리는 결론이라고 합니다. P면 Q이다라고 나오면 가정과 결론으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여기에서 X가 1이면 X 플러스 3, 4이다 해서 요거는 뭐예요? 가정이고 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때 이놈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주는 거 되겠나요? 요런 내용이고,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은 일단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봐. 화살표를 보냈어요. 진리집합 바꾸는 내용이니까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P이면 Q이다. 화살표를 보냈죠. 맞지? 화살표를 보냈으면 맞은쪽에 내가 하잖아. 창으로 이렇게 얘를 뚝 찔렀어. 그럼 구멍 뚫렸겠죠? 맞죠? 자, 찔린 놈이 열린 쪽이에요. 알겠죠? 됐나? 외우기 어떻게든 다 외우면 된다. 어떻게든 다 외운다. 맞죠? 자, 화살표를 찌르면 맞은 놈이 열립니다. 구멍이 뚫린 쪽이다.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당연히 진리집합이 이거이면 명제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내가 지금 요 내용을 설명했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얘는 성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진리집합은 성립을 못 한다는 거고, 반대 방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P면 Q에다가 거짓을 보일 때, P는 만족하지만 Q는 만족하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잖아. P면 거짓이다. 아까 우리 소수는 홀수이다. 있었는 거 기억납니까? 그거 발레로 적었죠, 발레. 발레가 뭐였냐면, 앞에 있는 가정은 소수잖아. 맞지? 소수이다거든요, 소수이다. 소수를 만족은 하는데, 홀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걸 잡아주면 반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라고 한 거야. 소수에는 2가 있지만, 홀수에는 2가 없거든요. 맞지? 그래서, P에는 만족하지만, Q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반례라는 거는 뭐다? P 차집합 Q 개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맞죠? 맞나요?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다. 알겠어? 그걸 보고 우리는 발례라고 합니다. 명제에서는 발례를 들어줘야 될게 많아요. 근데 발례를 공식처럼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내가 생각한 얘도 있고, 답지에 적혀 있는 얘도 있고, 니들이 생각한 얘도 있고, 그거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나? 그러니까 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다음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는 6의 양의 배수이다. 쌤, 난 그냥 이말 뜻으로도 이미 알겠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맞지? 그래서 1번을 이렇게 합니다. P. 지금 내가 지금 잡는 게 이렇게 P 가정과 결론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 맞지? X가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래. 그러면 P 집합을 뭐라 잡을 수 있어요? 3, 6, 9, 15. 뭐 이런 식으로 잡겠죠. 맞지? Q 집합은 뭐가 돼요? Q 집합은 6의 양의 배수니까 6, 12, 18, 24 이런 식으로 쭉갈 거란 말이야. 맞나? 자, 근데 포함 관계를 보겠다고. 헷갈릴 때 내가 쓰는 거라 했어요.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포함 관계로 보면 6, 12, 18이 이 안에 다 있거든. 그럼 얘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화살표는 어떻게 돼요? 요걸로 통해서 화살표는 명제, 소문자입니다. 얘는 화살표가 1로 갈 거란 말이야. 맞나? 그럼 이게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가 맞는 말이에요. 얘는 지금 틀린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3의 양의 배수이면 6의 양의 배수이다. 이게 만약에 맞으려 그러면 진리집합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돼요? 포함관계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죠.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쌤, 이거 왜 틀렸는데요? 발리 한번 들어주세요. 그건 뭐예요? 얘는 성립하지만 얘는 없는 거. 그러니까 얘는 있지만 얘는 없는 거 하나만 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3 있잖아. 3은 3의 배수지만 6의 배수는 아니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또 구는 또 앞에 거 만족하지만 뒤에 거 만족 못하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이 된다. 그래서 아 얘는 거짓입니다. 자 F라고 적었는데 F 뭔데요? 뭐의 약자로 적었어요 쌤이 지금? 참은 T. T가 뭔데요? 어 스루 F는? 폴스 됐나? 됐죠? 내가 옛날에 계속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쌤이 어릴 때 나왔어. 쌤이 대학 갈 때 입시 조건하고 달랐기 때문에 쌤은 영어를 못해도 대학을 갔잖아. 맞지? 그래서 수학과를 갔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수학은 뭐 일단은 우리 수능 지금 너 입장에서 지는 수능 입장에서 봤을 때 쌤은 한 개 틀렸지만 전국에 만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1등이었죠. 근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로 쌤은 대학을 갔지만 영어를 지금 못하잖아. 잘. 예전에 쌤이 다른 학원에 있을 때 중학교 애들 영어 단어 시험을 쳐줘야 되는데 쌤이 담임제로 하는 이런 단과반이 아니고 입시학원처럼 돼 있는 담임제로 하는 학원에서 영어 단어를 읽어줬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 왔어. 쌤한테 와가지고 쌤 이거 단어 시험 쳐야 되는데 쌤 시험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쌤이 시험지가 없었어요. 내가 뭐 다른 쌤한테 받은 게 없어서. 그래서 뭐였냐면 읽어주고 영어를 읽어주고 뜻을 얘기하라고 했거든. 딱 보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답지는 있잖아 내한테. 답지는 있단 말이야. 답지는 있으니까 자 팔세 이렇게 읽었어요. 자 펄스 뭔 단어 압니까? 이거죠? 맞지? 읽을 때 팔세 이렇게 읽어줬어요. 그 애들이 응? 분명히 지들이 아는데 단어를 들어봤는데 영어쌤이 읽어준 단어는 이런 단어가 없었거든. 그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팔세 읽으라고. 팔세 단어 뭔데? 가니까 전부 다 애들 몰라. 다 빠꾸 시켰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왔어. 쌤 혹시 폴스 아니에요? 가니까 그때 가서 좀 민망하잖아. 맞지?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듣기 좋으라고 내가 이렇게 읽어줬는데. 그래서 무마됐지만 왜냐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쪽팔리든지. 당연히 지금은 됩니다. 쌤이 그때 이후로 막 영어 학원도 다니고 나이 들어서 영어 학원도 다니고 회화 학원도 다니고 뭐 당연히 지금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 아 요 내용 요거 편집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맞지? 자 일단 2번 보겠습니다. 2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이면 x는 0하고 4 사이는 숫자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p부터 해봅시다. p는요 맞나? p 정리할게요. x 바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에요 진리집합으로 바꾼다. 맞지?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바로 할 수 있죠. 우리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의 해는 뭐 돼요? 1, 2가 맞나요? 1, 2죠 집합. 자 얘는 1이에요 결론적으로 인수분해에서 정리한 겁니다. 쌤이 인수분해는 약 암산한 거고요. 자 q라는 거는요 그냥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x 바 x는 0하고 4 4의 숫자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 안에 얘 있어 없어? 포함관계를 봐야 되죠. 얘 안에 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포함관계 이거 됩니까? 맞죠? 쌤 이거 되니까요 얘는 p이면 q이다가 되겠네. 맞죠? 얘는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진리집합이 돼야 안 헷갈립니다. 실제로 좀 헷갈리거든 이렇게 되면.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에요. 3번 xy가 무리수이면 x 플러스 y는 무리수이다. 자 얘는 나타내기가 좀 힘들어요. xy가 무리수다 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x, y 잡아놓고 전부 다 무리수 다 적을 수는 없고. 맞지? 맞지? 조건제시법으로 적어봤자 전해와 똑같은 거죠 지금.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례부터 생각합시다. 둘 다 무리수면 두 개 다 하면 무조건 무리수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지? 얘는 반례를 들어줄게요. 틀린 말입니다. 자 반례는 둘 다 만족하면서 두 개 더해서 만족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만족 못하는 거죠. 그러면 x를 뭐라 하고 루트 3이라 하고요 y를 마이너스 루트 3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거 둘 다 무리수 맞죠? 맞지? 이해됩니까? 하지만 두 개 다 하면 뭐 돼버려요? 0, 유리수가 돼버립니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됐나요? 자, 발레 찾으라. 쌤이 발레는 어떻게 찾으라 했어요? 나피이면 큐이다가 거짓을 보이면 발레라 했죠. 자, 이거요. 이거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애들이 아는 애들은 빨리 잡아요. 근데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차집합으로 봐라 이거죠. 맞나요? 차집합으로 봐라 이거예요. 그럼 나피는 피의 여집합입니까? 맞죠? 차집합 Q 이거 정리하라는 거죠. 이 말은 피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돼요? 피 앞집합 Q 전체의 여집합이죠. 맞지? 이 부분은 피 앞집합 Q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맞아요? 요 부분이 뭐가 된다? 요 부분이 발레가 되는 놈이다. 그러니까 6하고 10이겠죠. 맞지? 아니면 쌤 진리집합을 안 보고 그냥 보면 안 됩니까? 돼요. 나피, 피가 아닌 부분. 맞죠? 그리고 Q, 이제 미안. P가 아닌 부분이면서 Q가 아니어야 되지. 요거는 부정이니까. 맞지? 읽으면 요거 나오는데 지금 집합 자체에 벤다이그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리집합으로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6하고 10이다. 그래서 답은 6하고 10.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되겠나요? 발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 다음 명제가 항상 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뭐예요? 진리집합으로 바꿉니다. 피의 여집합이죠. 맞나? 얘 뭐예요? Q죠. 맞지? 화살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이해되나? 그럼 형태를 생각해봅시다. 쌤, Q 안에 P의 여집합이 있어요. Q 안에 P의 여집합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잡아요? 어렵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가면 되죠. 여기가 Q예요. 맞죠? 맞나? 그럼 여기에 P의 여집합을 주면 되죠. 굳이 P를 적을 이유는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미 눈으로 알잖아. P는 뭐예요? P는 이거의 바깥쪽이죠. 바깥쪽. 맞지? 자, 벤다이그램 이론을 잡아놨습니다. 자, 항상 이거 보면 되죠. Q가 P를 포함하냐고. 지금 알고 있겠지만 쌤이 지금 P는 이 바깥쪽입니다. 이게 P예요.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부분.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게 P죠. 이해돼요? 요게 P입니다. 지금 Q, P의 여집합. 요거 뺀 나머지니까 이게 P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P인데 P랑 Q는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맞죠? P 안에 Q가 있다 할 수도 없죠, 얘 때문에. Q 안에 P가 있다 할 수도 없죠, 얘 때문에. 바깥쪽 때문에, 맞지? 그래서 P, Q에 대한 언급은 다 틀렸어요. 당연히 P와 Q 같다. 이것도 미친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P랑 Q의 공통이 없대요. P랑 Q의 공통 있죠? 어떤 모양? 이거 도넛 모양으로 나오겠죠? 맞나요? 있어요. 틀렸어요. 그럼 얘네요. P랑 Q랑 합하면 전체래요. 당연한 겁니다. 주황색, 색칠한 부분이랑 요거, Q. 맞죠? 두 개 합해버리면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형태를 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풀면 편하다. 진리집합으로 잡아놔야 틀리지 않습니다. 틀릴 확률도 적어지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똑같이 나오는데 보세요. P이면 Q이다. 이 진리집합으로 나타낼까요? 그럼 라지 P, 라지 Q 포함관계 이거죠. 화살표 찔린 쪽이 열리니까. 맞나? 그러면 작은 거부터 그리는 거예요, 항상. 작은 거부터 그리는 겁니다. P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 있고요. 여기 A 플러스 1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게 P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Q가 얘를 포함하니까 Q는 더 뒤에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2A. 자,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애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딱 두 개 비교합시다. 수직선 나오면 쉬운 게요. 얘 왜 두 개 비교하려고 하면 오른쪽이 큰 거 당연하죠. 오른쪽이 큰 거 당연합니다. 맞죠? 맞지? 그러면 식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a 플러스 1은요. 4보다 작습니다. 됐나? 자, 이렇게 포함관계가 성립할 때요. 하나 머릿속으로 알 수 있어야 돼. 그 봐봐. 봐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보고 열려 있다 라고 하고 색칠되어 있는 걸 보고 닫혀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쪽, 안쪽 구분됩니까? 얘들 둘 중에 누가 바깥쪽이에요?
마이너스 A가 바깥쪽이죠. 얘들 둘 중에 누가 바깥쪽이야? 4가 바깥쪽인 건 압니다. 지금 맞죠? 자, 봐봐. 바깥쪽이 열려있고, 이거 외워야 돼요.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다. 박열안다시다. 맞지?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케이스는 등호를 붙일 수가 없어요.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케이스는 등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고 나머지는요? 다 등호 붙여도 돼요. 바깥쪽이 닫혀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열려있는 경우, 됐나? 둘 다 닫혀있고 둘 다 열려있는 경우, 또는 바깥쪽이 닫혀있고 안쪽이 열려있는 경우, 다 돼요. 언제 만든다?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는 등호 붙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알아놓으면 빨리 끝난다. 그러면 이게 바깥쪽이 닫혔지? 맞지? 그러면 등호 붙여야 돼요. 바깥쪽 닫혔죠? 등호 붙여야 된다고. 자, 바깥쪽이 열려있고 안쪽이 닫혀있는 경우는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 했어요. 됐죠? 이해됩니까? 요 경우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긴 등호 붙어있습니다. 됐어요? 바깥쪽이 둘 다 닫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또 얘는 A는 3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식은 얻어야 돼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요 내용 금방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등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알겠어? 2번 봅니다. 2번. 또 요거 해볼게요. 얘는요. P의 여집합. Q. 요렇게 됩니다. 맞죠? 맞나? 그러면 작은 게 P의 여집합이니까 P의 여집합부터 그려야 되네. P가 이거예요. 그럼 P의 여집합은 뭔데? 마이너스 3.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3. 색칠 안 하고 왼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색칠하고 오른쪽으로, 이게 P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3 색칠 안 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저 1번 P 조건에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Q는 뭐예요? 얘가 바깥쪽이니까 이건 A-1이고 얘는 뭐돼요? A+6이죠. 자, 얘는 색칠하고 Q예요. 얘는 색칠 안 합니다. 자, 그럼 봐봐. 금방 내가 얘기했던 내용 나왔죠? 자, 일단 수직선을 그어놨어요. 수직선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이거는 성립합니다. 당연한 거죠. 맞죠? 자, 이거 봐봐. 바깥쪽이 열려있나? 그러면 일단 등호. 얘 봐봐. 바깥쪽이 열려있나? 그럼 안쪽도 봐줘야 돼. 안쪽이 닫혀있나? 이 경우는 못 붙인다 했어요. 딱 요 경우만 못 붙여요. 그냥 요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식만 정리하면 되겠죠.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는요.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죠. 따라서 공통 잡으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요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금방.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호 붙이는 조건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내용 못 붙이면 문제 못 푼다. 알겠어? 못 풀 거 많아요.